반신욕을 할 때도 있고 어제는 저녁을 좀 일찍 먹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안 먹으면 새벽에 또 배가 고프고 할 테니까 오히려 좀 일찍인 시간에 많이 먹고 늦은 시간에는 물도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팬분들이 많은 별명을 지어주셔가지고 제가 별명이 정말 많은데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뭔가 별명을 불러주는 거에서 애정을 느낀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사나 없이 사나 마나는 데뷔 첫 때부터 이제 많은 팬분들께서 불러주신 거고 그 영어로 해가지고 너 사나 너 라이프도 있고요. 다 너무 좋습니다. 멤버들과는 그냥 말도 말인데 그냥 스킨십을 잘 받아줄 때가 저는 제일 기분이 좋은 것 같고 팬분들은 그냥 만나기만 해도 좋은 것 같아요. 트와이스도 만나기만 해도 좋아요. 변명하는 거 아니에요. 평소에 되게 사람들한테 안기는 편인 것 같아요. 그냥 뭐 무릎 위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안아주기도 하고 뒤에서 허그하기도 하고 가장 잘 받아주는 멤버예요? 스킨십은 사실 뭐뭐 빼고는 다 잘 받아주는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저희가 숙소에서 몇 명이서 게임을 하다가 제가 져가지고 벌칙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벌칙이 어떤 멤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나 얼마나 사랑하냐, 나 너 진짜 사랑하는 거 알지? 이런 거였는데 그게 정윤이한테 제가 걸었거든요. 근데 정윤이가 평소대로 잘 받아줘서 정윤이 네, 비공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하나입니다. 오늘은 포스트룩과 함께 처음으로 봄에 맞는 다양한 컨셉으로 촬영을 재밌게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개인 화보 촬영을 도전을 해봤는데요.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